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매수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 매수 그리고 우선주는. 의견이 궁금하셔서 전화 예. 주셨군요. 삼성전자 우선주. 근데 진짜 저도 삼성전자 보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어야 됐나 이 생각 들더라고요. 정재훈님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에서 삼성전자 언제부터 사시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사시다 이제 지금 사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는 좀 갖고 아, 있는데요. 삼성전자 갖고 계세요? 근데 네.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제 좀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막 떨어질 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당분간 이게 조금 조정 나오면 사면 어떨까 싶어서요.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데 굳이 우선주까지 매수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어머니? 그냥 하도 좋다고는 말이 많아가지고, 반도체가 좋다 그러고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해갖고 시세가 나왔잖아요, 일단. 그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좋다라고 얘기할 거 사시면 되잖아요. 네? 좋다, 향후에 지금 삼성전자는 좋다, 반도체 업황이 좋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얘기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렇게 좋아질 것들, 종목군들이 있어요, 어머니. 그런 것들을 사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아,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7만 5천 원 이하로 봐야 돼요. 본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상황에서 삼성전자 신규로 매수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제 입으로는 안 나와요. 방송에서 삼성전자 사도 돼요라는 얘기는 지금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제가. 왜냐면 5만 8천 원대부터 사시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라 이거 사시라는 말씀을 제가 사실 못 드리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7만 5천 원 이하권요? 그 정도까지는 좀 봐도 그 부근부터 봐도 될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주식을 한다면 전 삼성전자 7만 5천 원 와도 전안살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우선주, 삼성전자 본주들을 갖고 계신데 우선주까지 보실 생각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차라리 우선주보다는 삼성전자 하나 이렇게 굵직한 거 갖고 계시니까 다른 쪽을 좀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